이제 염블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또 뭐 우리 장 어떻게 될지도 한번 쭉 살펴봐야겠죠. 네. 네. 이제 뭐 어차피 결론은 뭐 좀 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대선보다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저번에 좀 약간 이제 뉴스가 한 3일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소개를 못 해가지고 그 소부장 관련주들 뭐 어제 좀 강하긴 했지만 작년에 그 이제 그 국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 소부장 강소기업을 선정한 적이 있어요. 100개인가 50개인가 네, 했잖아요. 그 선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2로. 그래서 예. 이 기업들이 뭐 그때 시즌1에서 뭐 다 올라간 건 아닌데 그중에 이제 대표 기업들이 뭐 SNS텍이나 대주전자재료, P&E 솔루션,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제 기업들은 네. 뭐 주가가 뭐 더블 이상 간 네.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괜히 선정한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뉴스 보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나왔던 자료 좀 참고해가지고 네. 한번 시총 1000억 이상인 기업입니다. 이게 총 46개 중에서 이제 22개가 상장 기업인데 이 중에 이제 11개가 시총 1000억 이상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그래서 이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OLED, PCB 있는데 이 중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국산화 수혜도 있고 네. 또 국내 삼성, 뭐 SK, LG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계속 좀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요새 뭐 조선주들 조금씩 살아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성의 못 차시겠지만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내년은 좀 한번 기대해 보자. 조선. 예, 조선에 대해서 그런 좀 뉴스가 나와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 올해 뭐 정말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갑작스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가지고 LNG선 대규모 발주 다들 기억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김프로님도 좀 많이 말씀하셨죠. IMO 2020이 참 네. 이게 되려다 그냥 아예 실패해버렸잖아요. 사실상.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왜냐면 올 초만 해도 이거 대규모 발주 나올 줄 알았거든요. LNG 이제 연료 추진선. 아, IMO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그 연료에 들어간 그 황 함량을 떨어뜨리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유황유를 써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유가가 급나가니까 저유황유 가격 원래 비쌌는데 이게 싸져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선주들, 배 바꿀 필요가 없네. 네, 그러니까 배를 바꿀 필요가 없어져. 기름을 바꿔라. 네, 그냥 기름 이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업계 입장에선 이걸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IMO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선박의 어떤 환경 기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네. 그 들어간 이제 벙커 시유 같은 게 네. 황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 유황유를 쓰면 그걸 딱 낮추는데. IMO가 아마 그거 뭐 국제 메리타임 오가니제이션 뭐 그런 거겠죠. 네. 국제 회사 뭐 기구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가하려고 그런 했던 건데 저유황유 가격이 원래 되게 비쌌거든요. 작년만 해도. 근데 네. 올해 코로나 터지고 유가 폭락하는 바람에 싸져가지고 이제 교체가 안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렇게 보면 내년 유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주들한테는 진짜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유가인데 뭐 바이든이 되면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쉘 기업 지원 안 하니까 이쪽 구조조정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원유 생산 미국에서 축소되고 실제로 그 유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쉘 기업들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 당해야 될 기업들이 안 당하고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내년에 진짜 이런 논리면 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조선 업종도 한번 지켜보시고 사실 수주는 유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LNG선이야 발주는 내년에 나올 텐데 중요한 건 LNG 연료 추진선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과 리포트는 이따가 장 시작하면 좀 소개해드리고 몇 개만 뭐 뉴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오후에 와가지고 그 교촌 치킨 있잖아요. 그거 네. 먹어보셨는데 제가 그날 이제 오후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어제 공모주청회 끝나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교촌 이제 FMB가 국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로 최초로 IPO인데 1318대1로 코스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빅히트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는 아니죠. 최고. 최초는 그러니까 빅히트가 저기 맘스터치도 있고 뭐. 아니 맘스터치는 IPO가 아니고
해마로 포드는 아 그런가 우회상장 우회상장 스펙 디디문 아 그것도 스펙이구나. 네, 그래서 아. 요거는 그러니까 IPO한 건 처음이에요. 아, 완전 상장 IPO는 이게 네, 처음이네. IPO는 처음. 나머지는 다 저 우회상장 스펙을 이용한 네, 거구나. 스펙 이용한 아, 거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청약 증거금이 10조 원이면 뭐 물론 이제 빅히트보다는 청약 증거금 작죠. 아무래도 뭐 공모가가 낮으니까. 그래도 1억 넣어도 12주밖에 못 받을 정도로 좀 흥행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BTS의 버금가는 치느님이라고 어제 나왔어요. 네. 치느님. 그래서 아. 치느님. 근데 제가 보니까 공모가가 좀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그 PER 10배밖에 안 될 정도로 공모가가 좀 낮게 형성은 돼서 좀 사람들이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이제 다음 주 상장을 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이런 좋겠고. 업체는 공모를 해서 주가가 좋으면 되게 유리하겠어.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0만 명 생겼다. 그러면 옆에 BBQ도 있고 교촌도 있어요. 내가 네? 네? BHC도 있어. 어? 굳이 그죠?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아 그럼 누가 내가 많이 주주야? 어디가? 교촌 가야지. 맞겠지. 당연히 경쟁사 아, 그러겠네, 뭐 진짜. 어? 처갓집 네. 있고 뭐 교촌 네. 있어. 네? 어 이게 IPO 효과. 마니커 아 마니커는 아니죠. 마니커는 다른 겁니다. 네, 닭고기에서고. 아니 그런 관계 없어요. 예. 네, 어쨌든 예. 어우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죠. 주주여도 진짜.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엔젤 예. 펀딩 그 뭐죠?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예. 예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주주들이 예. 먹어준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유통 주식 수가 뭐 20%가 안 돼서 예. 일단은 뭐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오전에 잠깐 이제 코오롱 티슈진 상패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결정이 났어요? 네. 어디가요?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아. 인보사. 그래서 네네네. 결국에 뭐 그때 분식에게 얘기도 있었고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도 받아서 좀 피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6만 4,555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계시고 1,68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그 7일 이내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네. 일단은 또 거래소가 그 후에 15일 영업일 이내에 상폐업을 또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또 무기한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주주분들은 계속 그런 일정들 좀 체크하시면 좀 그렇구나.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뭐 N2 그룹도 이슈가 됐지만 좀 알아보니까 상장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 줘야죠. 네. 그래서 기관 투자들한테 이제 자금 반환 통보가 들어갔고 우리나라 수급에는 긍정적이죠, 사실. 예.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카카오 실적 발표했거든요. 오늘 네. 이제 일정 중에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SK텔레콤, KTNG 같은 그룹이 실적 발표하는데 방금 카카오 제가 이제 속보 받아서 한번 좀 내용 잠깐 보니까 숫자만 나왔는데 네. 매출액이 1조 1000억인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급증을 했고요. 오.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3%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네. 1200억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게 영업비용만 53%가 늘어났어요. 비용이 53% 늘어났는데 이익이 10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엄청난 거예요. 대박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로. 예. 그래서 성장주 보실 때 중요한 게 사실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매출. 정말 중요한데 네. 매출이 나오는데 비용도 늘었는데 이익까지 급증. 그러니까 마른 수건 짜서 나오는 이익이 아니라는 예,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진짜 성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실적만 보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많이 올랐죠. 예.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이제 1분 남았는데. 그 어제 미국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뭐 트럼프가 뭐 소송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든 쪽으로 이제 확실히 기운 분위기다 보니까 네. 어제 빠졌던 이런 종목들은 정확히 어제 빠진 만큼 다시 돌려놓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근데 어제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바이든 최대 수혜주인데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익 실현이 나오나?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뉴스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전부터 한 30% 정도씩 올랐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죠, 사실. 그 뉴스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좀 당분간 국내 증시 오늘 뭐 반등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국내 미국이 좀 꺾였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한번 좀 대비는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예상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상승할 것 같고 코스닥 쪽도 지금 강세로 좀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갭 상승은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게 시작은 좀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어차피 이제 어제 뭐 바이든이다 뭐 트럼프다 사실 이제는 그 논란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부터 이제 숫자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 나오는 종목도 보시고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금 아 이거 데이터가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게 여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6%, 하이닉스가 0.3%, 네이버는 좀 빠지네요. 네이버가 한 1.5%, 1.3% 정도. 어제 많이 올랐네.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워낙 좀 많이 올라서 네. 오늘은 일단 출발은 조금 약하게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그 일부 종목들은 좀 밀리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께 이게 문제인지 이게 서버가 좀 문제인지 이게 잘 안 들어오네요. 시세가. 아니, 저희가 문제겠죠. 시세가. 네, 네.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 여기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 정도 올랐는데 네.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제 그 FDA가 바이오젠 아시죠? 네. 바이오젠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마브 그거 승인 공고를 할 거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바이오젠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시간 뭐 한 40% 올랐더라고요. 40% 올랐던데. 그래서 아마 알츠하이머 이거 하면 아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전에 네. 이 회사랑 이제 그 뭐 CMO 한 것도 있어가지고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로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 뭐 전체적으로 다 강한 것 같습니다. 있죠. 알츠하이머 좀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오늘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아침에 그 인프라 좀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성 TC하고 동일고분 배트가 그 이게 캐터필러 아시죠? 그 미국의 굴삭기 회사 그쪽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좀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 알아보니까 진성 TC가 지금 2년 동안 그 매출 비중이 한 98.4% 3,500억 계약 따냈고요. 네. 동일고분 배트가 1,500억 한 57% 따냈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바이든이다 뭐 이게 트럼프다 뭐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뭐 수혜주 좀 따지곤 있지만 실제 캐터필라는 그런 상관없이 이런 발주들을 내고 있다는 건 미국이 네. 지금 일단 인프라 투자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올라가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조금 약간은 좀 하락하고 있고 오리온 일부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바로 올라가긴 하네요. 그래도 한국에서 네. 그 하나솔루션 대표 예,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이제 아무래도 그 바이든이 된다고 하니까 7% 바로 그냥 거의 그, 어제 빠진 것만큼 오르네요. 7, 예, 8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냥 오늘 좀 위로 좀 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이 아무래도 MSCI 지수 편입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요즘 좀 분위기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실적이 좀 어제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라 하더라도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오늘 한 1.3%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사실 이제 트럼프 될 것 같아서 좀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KMW가 한 2.3% 정도. 5G. 예, 5G는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좀 배팅을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네. RFHIC 같은 기업들도 한 3%. 아, 근데 뭐 바이든이 된다고 5G 안 해요? 해요. 어차피 합니다. 5G. 야, 너 트럼프가 나는 5G는 뭐 그냥 그죠?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대통령도 사실. 근데 트럼프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공약에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사실 중요한 건 5G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이냐 노키아냐 에릭슨이냐 이 세 삼파전이에요. 네.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그럼 거기서 제일 잘하는 쪽에 그렇죠. 배팅을 하셔야 돼요. 골라가지고 노키아가 잘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네. 삼성 밴더면 삼성 밴더 하면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약간의 뭐 실망 매물은 나오지만 5G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일제히 좀 좋은 게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이 되면 네. 그 이제 오바마 케어가 또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오바마 그렇죠. 케어가 사실 이제 핵심 내용이 전 국민 또 의료 보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엔 이
뭐 앞으로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약회사들 입장에선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좋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두카눔탑 이런 이제 효과까지 좀 발휘해가지고 오늘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만큼의 오늘 좀 상승률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고 수급 좀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피 오늘 개인들이 좀 사고 있고 코스닥은 좀 팔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조금 사고 있고 네. 기관은 어제 좀 코스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 요즘에 수급의 좀 특징이 뭐냐면 어제 좀 느낀 건데 그 이제 코스닥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소부장 또 5G 막 이런 거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동안 좀 굉장히 네, 너무 팔아 가지고 너무 팔아 가지고 네, 양도세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것처럼. 많이 비워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빈집이죠, 이제 빈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기관들이 좀 이제 빈집 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업종 섹터 좀 잠깐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섹터 쪽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바이든이 안 되는 쪽에 이제 폭락했던 기업들이 일제히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원상복귀. 네.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대마 관련주가 오늘 바로 15%. 아, 근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투자자들이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 이렇게. 우리나라에 무슨 대마 관련주? 뭐 대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뭐 최근에 이렇게 마리아나에서 우리 한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불법이니까.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건 합법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공장을 합법인가?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 합법인 걸로 알고 있고. 캘리포니아 네. 아무래도 뭐 네. 주마다 좀 달라요. 네. 어떻게 그렇겠죠. 허용하는 데도 있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면 합법화한다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에 실제로 우리 한국 기업 중에 한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나 그거 생산할 수 있는 마리아나 공장을 우리 기업이 네. 갖고 우리 기업이 있다고요. 그 LA 쪽이었나 아마 제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저도 아, 좀 약간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작년에 왜냐하면 그 대마 합법화 얘기가 한참 나와가지고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선 당연히 못하지만 미국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오성첨단 소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18%나 지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제 바이든이 좀 약간 이제 합법화 그런 좀 공약이 있다 보니까 좀 바로 반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온실가스 업체들 당연히 뭐 환경 관련주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대열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고 2차 전지 어제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들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석유화 같은. 그래서 이쪽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어제랑은 좀 딴판인데 그래도 다 대부분 다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안 좋은 업종은 어쨌든 오늘은 통신 장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장비 업종하고 일부 시멘트 이쪽만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짚어주실 또 리포트들 좀 네, 있죠? 더 있는데 뭐 몇 개만 더 말씀을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이제 김프로님께서 그 하이닉스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실적 보고 그 한 세 군데서 보고서 나온 거 잠깐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각각 의견들은 좀 틀리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은 제목이 좀 되게 송구스럽다 이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낫다 이렇게 그냥 아예 보고서에 송구스럽다? 네,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고민인데 자기가 봤을 땐 삼성전자가 더 매력 있다 하이닉스보단 그렇게 네. 좀 보고서에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D램은 되게 좋아요. 지금 D램 재고가 2주 미만일 정도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D램 쪽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어제 주가 올라간 건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기업 가치 지금 시총이 60조인데 네. 어제 이제 100조 원 달성하겠다고 IR에서 밝혔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또 시설 투자도 신중하게 뭐 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경민 연구원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본 게 낸드 쪽입니다. 낸드가 이제 삼성도 지금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키옥시아도 얼마 전에 대규모 투자 이미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그 하이닉스는 인텔 인수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경쟁사들이 투자를 이렇게 늘려가면 네. 낸드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도 낸드에선 이익 내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낸드는 내년에 적자. 그래서 이익이 내년에 D램 쪽이 8.3조 원 이익으로 추정을 하셨고,
낸드는 그 0.4조 원 적자, 난 4천억 적자를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네. 내년도에 7.9조 원.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D램도 이익인데 낸드도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정치를 오히려 올리셨고, 네.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내년도에 조금 7.9조 원 생각보단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쓰셨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는 목표주가를 오히려 올렸어요. 10만 네네.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이유는 일단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 비보, 샤오미가 메우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폰 12 출시까지 겹쳐서 모바일 수요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서버 비중이 높지만 내년 서버 투자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상반기부터 D램 가격이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네. 유진 쪽에서는 좋게 보셨고, 그다음에 저희 당사 최영산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버 고객사들 재고 수준 축소와 견조한 이제 모바일 수요를 바탕으로 D램 가격 반등은 좀 내년 1분기 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 네. 네.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그 최영산 연구원이 썼던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D램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데 그 하이닉스의 전략은 아예 D램하고 낸드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아예 압도적 2위가 좀 되겠다. 그러니까 인텔을 인수한 이유는 D램은 뭐 누가 뭐래도 2등이잖아요. 근데 낸드 그렇죠. 쪽은 많이 뒤쳐지는데 아예 합쳐서 D램 낸드 합친 게 메모리니까 예. 이쪽까지 이제 삼성과는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네. 좀 확고한 2등으로 좀 발돋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이렇게 쓰셨어요. 뭐 명확히 썼는데 파운드리, 그러니까 EUV 통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추격하고, 그 다음에 D램도 EUV 도입해서 기술적으로 차별화하고, 낸드는 캐파스 증가, 그러니까 시설 투자해가지고 캐펙스 이제 낸드 쪽도 확고하게 1등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의 이런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하이닉스는 일단 낸드 경쟁력을 어쨌든 강화하겠다. 뭐 내년에 낸드는 고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확고하게 이걸 통해서 메모리 산업 2위로 가겠다. 그래서 일단 두 회사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좀 이제 제시는 했는데, 뭐 각각의 증권사마다 다 의견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 조금 삼성이 더 낫다고 쓰셨지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잘 좀 그 부분은 참 걸러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시장 어제 그 독일에서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됐는데, 의미가 있는 게 독일이 세계 최대 또 자동차 생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침투율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8.4.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이제 전체 판매 대수에서 네. 전기차 다. 차지하는 비율. 네. 비중이 8.4%까지 올라왔대요. 오, 지난번에 저 뭐예요? 프랑스가 10% 정도 했는데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독일은 조금 밑에 있었거든요. 한 네. 5-6%였는데 이제 10%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확실히 대박이네요. 정말 이제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 좀 계속 데이터들 뭐 11월, 12월은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좀 11월 달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삼성 SDI 3.5% 오르고 있고 네. LG화학이 2.9% 오르고 있네. 네. 어제 사실 SDI도 보합이었고요. 네. LG화학도 약보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지질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 주식들도 바이든 후광 효과가 있는 쪽이죠. 전기차라는 게. 네. 상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제일 떨어지죠. 효과는.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어쨌든 전기차가 너무 늦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 더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제가 잠깐 뭐 코스맥스 좀 잠깐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코스맥스나 뭐 어제 보니까 한스 바이오메도 좀 약간 이제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주가들이 막 급나간다. 확인하고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주주분들은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코스맥스에서 또 한번 공지를 냈어요. 그래서 USA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FDA 이제 어제 실사가 나왔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세균 검출됐다. 근데 정상 가동에 문제 없고 FDA에서도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 홈페이지에 좀 나와 있으니까 코스맥스는 이제 좀 이슈는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좀 뭔가 회사에 악재 나오면 꼭 회사랑 소통을 꼭 좀 해보세요. 하시고 나서 대응해도 늦진 않거든요. 네. 예. 어제도 자. 그 말씀 비슷하게 예. 주셨었죠. 예.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은 코스피, 코스닥 네. 전부 다 상승으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예, 미시간이 99% 개표 완료가 됐는데 네. 뭐 결정이 됐네요. 왜냐하면 득표 수에서 275만 1천 표 조 바이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3만 1천 표, 그러니까
대충 12만 표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50.3, 48.1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미시간의 승부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네바다. 네바다인데 75% 개표가 됐는데 조 바이든 49.3 그래서 58만 8천 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48.7 58만 표 그래서 한 8천 표 가량 차이가 네. 있는데 아직 여기는 개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서부니까 시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침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바다에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와 리노가 들어가 있는 이 두 서쪽과 남쪽에 있는 끝. 이 선거구가 인구가 대부분 거기 있는데 네. 거기서 개표해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상당한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후보를 당시 후보를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던 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네바다도 큰 변동이 없는 한 조 바이든 쪽에 승부가 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바이든 쪽으로 네. 일단 거의 확정으로 보고 오늘 이제 그렇게 더 느끼는 이유가 뭐 업종이 좋다 나쁘고를 떠나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거든요. 지금 네. 코스닥도 1000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600개 넘어가요.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장이 올라도 보통 보면 대형주로 쏠리면 중소형주 안 가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게 없어요 지금 다 일제히 다 지금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말까지 특별한 뭐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지금 계속 이제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거기다 우리는 또 3억 10억 문제가 네 그것까지 해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선거일 날 기준으로. 네 다우지수하고 S&P도 거의 그렇고 네. 그것도 참 특이할 만한 일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불복이다 뭐 혼선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걱정됐던 거는 막 야 그게 너무 그 좀 걱정했던 것 같아. 막 그 불복 맞아요. 뭐, 그 20년 전에 그 엘고 그때 부통령이 그 당시에 네. 그 이제 불복해가지고 네. 그때 나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500표 나왔대요 차이가. 근데 500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미리 또 그런 걸 사람들이 또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예 그냥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미국 대선 다음 날 이렇게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